진짜 사랑이 궁금하다. 뭐냐? 진짜 사랑. 네. 네. 우리가 다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정의.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며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 대상을 귀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귀중한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고 볼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귀중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중한 대상을 당연히 귀중히 여기는 거고 아껴주고 위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쉬울 것 같은데 왜 가짜 사랑이 판을 판을 치냐. 치냐, 또왜 진짜 사랑을 사람들이 잘 모르냐 하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 대상이잖아요. 어떤 대상? 네. 이 대상은 생명이 없는 비생명체 혹은 무생물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생명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간이란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대상에 따라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생명체, 비생명체인 스마트폰에 대한 사랑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랩으로 싸서 이렇게 옷을 입히고 안 껴안고 다니고 안 쓰고 그런다고 너무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예 아껴. 건들지도 않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넌 너무 비윤리적이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생명체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마음대로 돼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생명체의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자, 뭐 개, 고양이 또는 식물을 키우는데 그 생명체의 본성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물의 본성, 그 개의 본성이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는 거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그게 개의 본성이라고 가정하면 개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집에서 뭐 못 키우죠. 가서 산책을 못 시키는 키우겠죠.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강아지 키울 때 산책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렇죠. 한 건죠. 그러면 개를 사랑해, 나는 개를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도 개의 본성을 모르면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게 죽음의 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리프롬이. 걔가 불행하죠. 불행하죠. 맨날 우울한 표정 짓고 맞아요. 있고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벽 뜯고. 그래서 생명체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그 생명체의 본성을 알고 그걸 아껴주고 위해줘야 됩니다. 귀중히 여기면서. 이미 비생명체하고 다르죠. 이런 점에서. 그럼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간도 본성 문제가 들어가요. 인간 본성을 알고 인간 본성을 아끼고 위해주지 않으면 인간 죽어요. 병들거나. 그래서 인간 본성의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동물한테 제기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대상들은 그냥 내가 귀중히 여기면 돼요. 그리고 그 귀중히 여기는 기준은 나예요. 그죠? 내가 귀중하냐 귀중하지 않냐 판단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여러 대상들 중에 사람도 귀중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어렵네요. 다른 생명체랑 동급으로 두기엔 너무 동급으로 둔다거나 다른 생명체보다 덜 귀중하다고 둔다든가 귀중하긴 하지만 인간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 돈 같은 거. 그러면 그럼 돈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인간은 어떻게 해? 이 희생해도 되는 팔아도 희생은 된다 막 그렇죠. 이러면 희생할 수도 있고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게 되죠. 따라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단순히 귀중하다라는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이 귀중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다. 그래서 난 인간이 좋다. 넌 인간이 왜 좋아? 그러면 아, 인간이라서 좋아. 이렇게 본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또 본성상 가장 귀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인간이 좋다. 이게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불평등 관계가 되면 사랑이 싹틀 수가 없죠. 근데 개만 해도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식탁에서 밥 먹을 때개 밑에서 밥 준다고 개가 항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넌날 사랑하지 않지 뭐 이런 개가 그러진 않거든요. 불평등해. 인간 사이에서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인간은. 야,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난 위에서 먹고 너 밑에서 먹어. 사랑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뭐 노예를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인간 존엄성,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간이라는 거에 기초해서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평등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돼요. 이게 다른 모든 것과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좀 어렵다. 다른 것보다 그냥 무생물, 비생명체 사랑하는 거는 간단한데 그냥 아껴주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맺고 평등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인간 본성을 귀중히 여기면서 아껴주고 위해주고 인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대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뭐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뭐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뭐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뭐 동물들을 학대하고 인간의 이기를 위해서, 위해서. 뭐 그런 거. 이기주의는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 대상 세상과 비교.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이기주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즉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지 개하고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개는 맛있는 거 안 주고 사람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콜릿 개 주세요? 아, 그렇게 치면 개가 진짜 이기적이야. 장난 아니야. 저 먹지도 못하잖아 초콜릿. 그런 식으로 치면. 아, 초콜릿 주면 개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혼자 먹잖아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개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 그들 비교할 수 없죠. 그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 이기주의니 뭐 집단주의니 하는 말은 인간관계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자연과의 관계에서 써먹으면 안 되고요. 자,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인간이 죽는 걸 바라겠습니까? 사는 걸 바라겠습니까? 사는 걸 바라죠. 인간이 살려면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존중해야죠. 파괴해야 됩니까? 보존해요. 보존하고 아껴야죠. 네. 그래서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을 증오하면 환경 따위 신경 안 쓰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기주의라는 말을 거기다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대하면서 아껴주고 위해주는 거다. 이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도 사랑하게 돼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이 데리고 키우는 반려동물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랑이 다 가능해져요.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불가능한데 다른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막 아,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 운동을 하는데 인간 혐오와 인간 증오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있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이걸 해치기 때문에 원령 환경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원령공주. 네, 원령공주.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자. 막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원령공주. 그런 분들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죠. 돼요? 인간 사랑이 아니 환경만 아니죠.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그렇게 환경 사랑도 아니에요. 아 환경 사랑도 아니다. 네. 그, 아 그렇게 그럼, 그,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 사랑에서 출발해요. 자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배울까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뭐 걔한테 배울 것 같아요? 아니죠. 인간을 아니, 받으면서 부모한테 사랑받으면서 또는 부모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한 사람이 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만들어지는 거고 사랑의 능력이 인간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다른 대상에게 적용될 때 다른 대상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른 걸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네. 환경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이전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됐을 때 나오는 환경 사랑이 진짜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러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부 그런 현상들. 네. 그러니까 친구나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는 좋지 않은데 환경 운동은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 말씀이나 맹구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말 좋은 환경 운동가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원령공주는 그 진실을 오도하는 그 나쁜 만화예요. 왜요? 아니 왜 인간 일반이 환경을 파괴합니까? 아, 그러니까 나쁜 자본가들이 하는 자본가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파괴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인간을 인간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굴려가는 게 이윤 추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왜 이게 파괴되냐면
땅을 독점하고 있어서 소수가 땅이 없잖아요. 땅을 뺏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마존에 가서 불 지르고서 농사 짓는 거래요. 불 지르고 농사를 지면 그 땅은 더 이상 못 짓잖아요. 또 더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환경 파괴한다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 지른 행위만 가지고 그거를 인간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땅을 독점하지 않으면 됐죠. 그러니까 이 사회랑 연결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랑이 결국에는 인류애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하는 마음, 인류애를 좀 가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인간에 대한 사랑은 범위가 무한하다는 점에서 독특하죠. 범위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좁은 사랑이 있다. 그런 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힘당 두고 저 윤석열 정권 애들은 지 자식만 사랑하지, 지네 가족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잘못된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의 범위가 제한이 없어요. 근데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 못해요. 한 사람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군요. 네, 이렇게 에리 프롬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리 프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인간애잖아요. 인간애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 한 명의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음으로써 인간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도, 나 자신도, 나도 인간이니까. 근데 단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위가 무제한적입니다. 인류에는 필연적이죠. 그래서 저 가끔씩 죄송해요. 국민의힘도 막 이해되고 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왜요, 왜요? 어떤 면에서? 인류애가 있나? 아, 그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범위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상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국회의원이랑 상담이 안 돼요. 인간이랑 상담을 하세요. 그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누구도 사랑을 못한다는 것이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선생님을 맹구 씨가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왜 사랑하겠어요? 키가 작아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클라스리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어떤 귀여워서? 귀여워서? 아니면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인적 특징을 사랑하기 전에 인간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개인적 특징을 보면은 좋아한다고 보통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좀 다른 그렇죠.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웃이 뭐 코가 커야 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옆 사람을 인간이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있죠. 나도 인간이니까. 자식은요. 사랑할 수 있죠. 자식이면. 인간이면.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악마가 돼서 악마가 나오고 이런 것만 아니면 자식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면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반면에 인간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람의 범위가 좁아져요. 왜냐하면 도구적인 사랑만 하니까. 나한테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거든요. 이거 범위가 엄청 좁죠. 도구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사랑을 안 하니까. 네.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애로 이어질 수 있다. 필연적으로 인류애로 나간다. 네, 이어지게 겁니다.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쟁 나고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고 같이 그렇죠. 아파하고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맞습니다. 연결이네요. 네.